언젠간 슈퍼개미. 다 틀렸어. 네. 예, 뭐 장 뭐라 그랬어? 장이 얼마까지 그거는 버티고 내가 지지할 거라 그랬어. 20. 2020 정도에서 버틸 거라 그랬지. 몇인데? 지금 2031. 근데 장 중에 2020을 깨고 2016까지 빠졌었어. 그럼 여기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지.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.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아직 종가 기준으로 2020을 안 깼기 때문에 어? 우리 저 장 중에 빠진 거 안 치잖아. 종가 기준 아니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하지만 우리는 예능 방송이니까 패배를 인정합니다. 패배를 인정할게. 아, 또 그 교수님이 유명하신 교수님인가 봐. 막 우리 댓글에 막 교수님 얘기 막 나오더라고. 그 교수님 그랬거든. 2020 깨면 1900이라고. 1900 깨면 1800이라고 그러시겠지?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그게 어? 나는 그럼 이렇게 얘기해. 1800 깨면 1700입니다. 언젠간 맞는 거 아니야. 근데 이런 거 나는 전부 투자꾼이잖아. 난 이것만 20년 했잖아. 그러니까 다른 거야. 그 교수님은 이런 거지. 숲을 보는 사람이야.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. 학자고. 나는 따지면 숲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들을 보는 사람이야. 나무들 여러 개를 보고 여기서 이제 그 나무 중에 누가 싱싱한가를 보는 사람이야. 숲을 보는 사람들은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지. 더 맞히기도 어렵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나는 실제 맞춰야 돼. 이 나무가 잘 자라내야 된단 말이야. 안 그러면 우리 생사가 갈린 거야.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나무를 보는 거야. 이 나뭇잎이 싱싱한가 나무를 보는 건가 막 이런 거야.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꾼이잖아. 잘하든 못하든 간에 뭐 그런 거 동영상 볼 때 있잖아. 막 중동 얘기 막 앞둘리 뭐 앞둘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. 다 넘겨버려. 왜 그러겠어?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. 걔가 무슨 낙타를 타고 다니는 람보르기니를 타기 나랑 무슨 상관 있어. 아무 상관 없는 거야. 별로 내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.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알면 아는 척 하기는 좋아.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이제 책을 만들면 난 그 책 안 봐. 왜냐면 그 돈을 만드는데 나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. 그치? 난 지금 이렇게 내려오잖아? 2020 이제 막 이 선이야. 이제 간당간당해.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내 이렇게 고무줄은 점점 세지는 거야. 내려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니까? 반대로. 지금 PBR 0.8인가 그래. 코스피가.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2008년도 때보다는 PBR 하단 밴드를 좀 더 낮게 잡는 게 맞아. 왜냐면은 그 성장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나라 경쟁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할인해 주는 건 맞아. 그래도 PBR 0.8이야. 그럼 여기서 더 빠지기 더 어렵단 말이야. 오늘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. 내가 그 교수님하고 딱 보면은 그거는 딱 느껴져. 어? 이 사람 알고리즘 자체가 나랑 굉장히 비슷하네. 어? 알고 생각하는 게. 여보 내가 무슨 일 추진할 때 나 뭐부터 생각해? 안 될 것부터 생각하잖아. 내가 항상 자기한테 있잖아. 이거 잘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이거야. 이러면 내가 이렇게 대처할 거야.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. 그리고 사람한테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고 막 그런 그 머릿속에 그 알고리즘이 있거든. 그게 나랑 비슷하더라고. 그게. 아, 유명한 분이니까 이렇게 묻어가는 건데. 근데 내 분야는 내가 더 낫지. 훨씬 낫지. 전혀 다른 분야인 거야. 그치. 돈을 벌고 돈에 그건 거는 이게 낫지. 그리고 예능 유튜브는 이제 새내기니까 내가.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그런 전문적인 방송으로 막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런 거야. 나 오늘 그래도 이런 날 상한가 하나 맞았어. 뭐. 신세계 건설. 근데 정부에서 이제 빨리 투자해야 되니까 그 화성에 테마파크 크게 하는 거 있거든. 스타필드 막 복합 막 리조트 집어넣는 거 있거든. 그거 이제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상한가 갔어. 상한가에 팔았어. 근데 혼은 안 하는 걸로. 손절이야. 거의 본전인데 손절이야. 이게 그 전에 사실 빠지지 않고 버티다가 있잖아. 이런 거 발표가 딱 났으면 딱 해서 나 플러스에 나왔지. 근데 딱 오늘 상 가는데 이거 깨질 거 뻔했거든. 그래서 깠어. 그거 까고 뭐 딴 거 사면 되니까. 이렇게 손절 치는 경우도 있어. 근데 무조건 까야지 이런 날은.
까짓 거 뻔한데 이거 매물도 딱 보이잖아. 눈에 확 보이잖아. 이런 거거든. 약간 이렇게 투자자의 그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이런 돈 되는 거는 내가 좀 더 나아. 내가 있잖아. 여보, 반도체 점점 얼마 전에 반도체 감산 이제 발표했잖아. 어? 5% 막 발표했잖아. 슬슬 애널도 돌아서기 시작했어. 이제 20%는 감산해야 맞는다고 딱 나와. 이게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맞으려면 재고들이 많이 뭐를 봐야 되냐면 재고량. 근데 이게 또 작년에는 1분기에 이제 돌아선다. 2분기에 돌아선다. 이제 아 이거 좀 장기로 갑니다. 딱 나왔어.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것만 파는데도 아, 나보다 더 모른다니까. 작년에 나 혼자 그랬어. 반도체 이제 지금 꼭지고 빠지면은 내가 장기 하락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. 이게 나는 나무들 여러 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섹터 애널리스트는 그것만 나무만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. 잘 되는 것만 보이고. 지금 뭐 봐야 돼? 재고량 보면 돼. 다시 언제 돌아가는지. 서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량 있잖아. 그리고 감산량. 어? 그거 보면 돼. 근데 나는 반도체를 되게 좋게 봐. 이번에 미중 사태도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한테 큰 기회야. 오히려 이번 기회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 완전 작살났잖아. 지금 이번에 이제 감산해가지고 얼추 또 수급이 맞잖아? 그럼 다시 올라가. 근데 봐봐. 애널들이 다 간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빠졌지. 이제 또 반대로 있잖아. 애널들이 이제 장기로 다 비가 놓는 아직 한 명 돌아섰어. 하나 둘씩 돌아서가지고 아 반도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그러잖아. 그런 반등이야. 그런 반등이야. 왜 슈퍼개미 출신 중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없는 줄 알아? 아예 없진 않고 큰 선들 중에 이제 증권사 출신들이 있는데 매니저 출신들이 훨씬 많고 애널 출신들이 별로 없어. 그게 그런 거라니까. 학문하고는 좀 다른 거야. 좀 본능적인 그 감이 있어야 돈을 벌어. 라고 중산층이 얘기하면 이거 씨알도 안 먹게. 난 이제 중산층 상단이냐 중산층 상단. 난 이미 뭐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했어. 내가 원하는 만큼 꿈이 작으니까. 내가 그 교수님 좀 흉내를 내면 내 심기를 건들면 난 그만 할 거야. 난 아쉬운 게 없으니까. 난 다 알고 있으니까. 그렇게? 난 우리 텔레그램 사람들하고만 해도 끝이야 이제. 유튜브 엎어도 돼. 아, 멘트만 생각나. 말투는 잘 모르겠고 멘트는 막 그런 게 좀 생각나는데 아쉬워. 아니 안 아쉬워. 근데 구독자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. 좋아요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. 싫어요 재수 이런 식으로 달리면 이제 그 방송 엎을 겁니다. 하루에 후원금 5,000원 이상 안 들어오면 4달러 5,000원 이상 안 들어오면 이제 그만 할 겁니다. 돈 버는 건 좀 다르다니까? 오늘 한경에 메인에 이런 투자 썰전이란 걸로 치과에서 슈퍼개미가 된 사람이 딱 나와. 딱 누가 이렇게 막 사람들 보내줬더라고. 우리 아는 사람이거든. 딱 나온 거야. 치과 의사인데 가치 투자를 7년 해가지고 40년간 벌 돈을 다 벌었대. 이 사람 알아. 이 형님 알아. 이 형님은 나 모른다고 할 수 있어. 그래도 모르는데. 근데 난 알아. 같이 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막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는 안 갔다. 했어. 진짜 돈을 많이 버신 분이야. 돈을 벌었어. 그러니까 된다니까. 우리 그 지인 그 치과에서 그 형님도 꾸준히 버는 거야. 바보짓만 안 하면 돼. 내가 치과에서 하잖아? 지금 같은데 여보 사야 돼 팔아야 돼? 사야 돼. 지금 사야 될 때야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. 형들 사라는 건 아니야. 이거 다 알지? 형들 사라는 얘기는 아니야 진짜로. 난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고.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기 노릇한테 그래서 돈 좀 더 보내달라고. 계좌로 더 넣으시라고. 나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 계좌로 돈 넣으시라고. 돈 넣으시라고. 사야 된다고. 난 이게 지주하고 요쯤에서 사실은 갈 줄 알았어. 갈 줄 알았단 말이야. 여기서 또 운봉을 세게 빵 내는 거야 있잖아. 좀 더 넣으라 그랬어. 근데 아직도 이제 계약금 받은 거 좀 남으셨잖아. 그거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야. 마지막 비날 내는 만약에 나온다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. 나온다면은 개인들이 반대 매매 터지잖아. 그럼 그 무조건 바닥이야. 진짜 좋은 거 알려준다.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지. 형들 입장에서 난 다 알고 있으니까. 그럼 반대 매매가 언젠데? 이렇게 하겠지.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. 나도 알아. 딱 반대 매매 나오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.
냉철님, 내일 우리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 몇 개 터집니다. 500개 터집니다. 300개 터집니다. 딱 연락이 와. 아침에 그럼 그거 받는 거야. 요새 그래서 반대 매매 딱 터진 날 그거 대기 자금들이 딱 있어요. 이미 요새 슈퍼 개미들이 풀베팅을 안 해. 현금 막 30% 50% 꽉 채워놓는단 말이야. 나는 지금 풀베팅이니까 꼼짝도 못하지. 우린 또 뭐 부동산이랑 뭐 이런 것들 또 해외에 있는 것도 이거 뭐 올 때쯤 그 레깅 타임 있잖아. 그 출발해서 오는 사이에 이미 다 끝났어. 다 정리된 거야. 근데 원래 계획은 5월 초에 떠나는 건데 갑자기 그 럼프 형이 나한테 연락도 없고 그걸 바로 직벽드랍 딱 맞는 힘금수 아 이거 애매한데 거기서 직벽드랍 딱 맞는 바람에 말이야. 아 4월에 떠났어야 되나? 아 올해는 이제 하반기 농사는 끝났어.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아마 그런 생각도 많이 한다니까 한 뭐 수익률 어느 정도 났으면 여기서 이제 접고 다시 또 왜냐면 이제 하반기 또 양도세 이슈 있잖아. 그리고 딱 봐도 이제 그 상승 모멘텀이 없잖아. 지리멸멸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접고 다시 또 판 다시 할까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떻게 해야겠어? 버텨. 이럴 때 어? 버텨. 2부에서 얘기해야겠지.